이번 시간에는 코드 챕터 1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이 챕터 1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커니즘적인 핵심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드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어린아이들 얘기도 나오고 그 뭐죠 모스부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뭐 그 이야기들 자체는 사실 뒤에 있는 걸 이해하는 데는 뭐 모르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코드라는 것이 결국에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강아지라고 부르고 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것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것은 개고 그렇게 생긴 것은 강아지다 라고 하는 합의, 약속, 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강아지와 개라고 하는 그 소리 또 그 소리에 담고 있는 어떤 이 문자의 모양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부호로서 영어로는 코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코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울 만한 부분은 모스기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모스기호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SOS가 뭔지, 또 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단지 불빛만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빨리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뭐 챕터 1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이해만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